양쪽을 잘라내시고요. 이 스프에 중요한 건 양파를 같은 크기로 쓸어야 된다. 그래서 이렇게 쓸어줘야 돼. 예를 들어 이렇게 쓰면 이게 크게 나와서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. 이렇게 쓸어가지고 사실은 스프에 이 스프는 기름이 둥둥 뜨면 안 되니까 버터를 많이 넣으면 안 되고 조금만 넣고 버터 없으면 시용유 넣으면 되죠. 이렇게 볶아줘야 돼. 이렇게 계속 갈색이 날 때까지 볶아줘야 됩니다. 지금 계속 볶다 보면 이제 이런 색이 점점 나지요. 자, 그러면 이렇게 이 주걱으로 이제 나무 주걱으로 꼭 해야 될 이유. 쇠와 새끼를 긁으면 쇠가 묻어나서 안 되겠지? 이게 나무 주걱으로 해주고. 이제 하다가 보면 밑에가 탈 때가 있어. 그럴 때는 물을 좀 넣어. 물이 없으면 와인. 아니, 와인이 없으면 물. 상관없어. 직장에서 이제 콘수메가 있으니까 콘수메로 하지. 이렇게 탈 때. 자, 이렇게 계속 볶아서 이제 다 이제 색깔이 났으면 여기에 직장에서 이제 비프 콘수메를 집어 넣는데 시험장에서는 없으니까 물을 넣어야지. 이렇게. 그래서 그것이 다 튀면 이제 푸른 것이 이제 이렇게 튀는 거죠. 이렇게 갈색이 나야 됩니다. 자, 그렇다면 이제 다 됐으면 이거를 담아줘야지. 반에서 컵 약간 위에까지 양을 담아주시고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놓았던 가래뿌리에 들어 이렇게 올려주시고 담아서 내주시면 되겠지.